안녕하십니까. 나이아가라 TV입니다.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고석정 꽃밭 이제 오픈을 앞에 두고서 오늘이 6월 2일입니다. 일요일 날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네요. 이 주차장이 장난이 아니네요. 주차장 하늘은 맑고 예 꽃들은 이쁘게 피어져 있고 계속 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철원에 이러한 큰 행사 2024년 철원 고석정 꽃밭 예 지금은 임시 개장을 해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네.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네. 왔습니다. 네. 네. 차들 어마어마하게 왔지요. 우리 고향 가까운 포천에 이러한 행사장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저쪽이 입구가 되겠고요. 인파들이 어마어마하네요. 어마어마합니다. 예. 철원 고석정 꽃밭. 예, 작년에도 100만 명이 넘게 갔다고 하는데, 정말 대단히 철원 군민과 철원 군청 공무원님들이 관광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. 이곳에 우리 고향 포천은 우리 철원군의 이런 점을 많이 배우고 또 배우고 해서 관광산업이 우리 포천시에도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러면 신호등을 건너서 꽃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